자, 7장을 보시면 안연이 사건을 알로 청 자지거하야 이 위지 곽한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자리가 이제 왔어요. 공자님이 그렇게 아끼시던 제자 안연이 먼저 죽었어요. 32살에 안전은 돌아가셨다고 하죠. 근데 안연이 사건을, 안연이 주권을 알로 청 자지거하야. 알로는 안연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알로의 안연의 아버지, 즉 안회의 아버지 알로라는 분도 공자님한테 배웠던 제자지요. 그러니까 이무르크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 얼마나 그 자기 아들을 아껴주시고 그러니까 저거 참 그래도 선생님이 그렇게 아끼는 제자가 죽었는데 선생님이 타고 다니시는 지금 말하면 자동차를 팔아서라도 장례를 좀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알로가 즉 안연의 아버지인 알로가 청자지거 공자님의 수레를 팔아서 이곽 이게 옛날에 그 정확한 그 제도를 제가 정확히 보고 하지는 못했지만 이 곽이 곽은 그 외관이라고 합니다. 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관 외곽이 있는 외곽인데 예. 내관은 다 짜서 넣어놨어요, 그죠? 근데 겉으로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관을 이렇게 짜야 되는데 그거를 공자님 타고 다니시는 수레를 팔아서 그렇게 하자고 지금 청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알로는 그 다음에 주석을 보시면 알로는 연지푼이 명은 무윤이 소 공자 육세하니 공자 시교이 수학원이라. 알로라는 사람은 누구냐? 연의 분이 안연의 아버님이시니 이름은 무유부 무유입니다. 소 공자 육세하니 공자님보다 6살이 젊으니 6살 미치니 그런 뜻이에요. 공자 시교이 공자님께서 처음으로 시교 가르침을 베푸실 적에 수학원이라 배움을 받은 사람이다. 공자님 사람들 처음 가르치기 시작할 때 배웠던 제자였다. 곽은 곽이라는 것은 관곽자지요. 위관냐니 위관입니다. 그러니 청위곽은 곽을 하자고 청한 것은 욕매거이 매곽야라. 공자님 타고 다니시는 수레를 팔아서 그 외관을 사자고 청한 것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공자님 아픈 심정이 있었어요. 공자님 아드님이 먼저 돌아가셨죠. 제발 제 불제에 역학 언기자야니. 공자님 말씀에 재주가 있든 이건 안연이죠. 불제 재주가 부족하든 재주가 없든 이 말은 안자보다 당신의 아들인 백어가 좀 부족하긴 하더라도 그 말이에요. 역학원 기자야니. 지금 이게 안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안자의 아버지 알로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오. 당신 입장에서나 내 입장에서나 당신이 안연에 대한 입장이나 내가 백어에 대한 입장이 똑같이 입장으로 보면은 자식이다 이거죠. 그렇거늘 리아 사건을 그게 역학원 기자야니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또한 각각 그 자식을 말할지니 그 말입니다. 리아 사건을 니는 이게 공자님의 아드님입니다. 니가 사건을 주권을 유관이 무각하니 그때도 내 집이 어려워서 내관은 있었지만 외관은 없었으니 그 말이죠. 유관이 무각하니 오불 도행하야 내가 도행이라는 것은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그 말입니다. 지금이야 뭐 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차가 있지만 그 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이 관차랑에서 왜 집차를 전부 관차랑 했었잖아요. 그게 관과에서 직접 준차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팔 수가 없잖아요. 요즘도 하물며 그렇거늘 예전에야말로 공자님이 대부뼈슬의 서팽이지만 대부뼈슬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준 그 수레가 있었단 말이죠. 그 수레를 팔면은 값이 나가니까 그걸 팔아서 장례를 치르자 하는 말이죠. 근데 국가에서 준 거고, 또 그래도 그 당시에 그래도 대부볕을 했던 사람이니까 어디 행차할 때는 을에 그걸 타고 다니게끔 하라고 준 건데, 걸어 다닐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게 도행입니다. 내가 도행을 할 수 없어서 도행하여 이위 과근. 즉, 내가 도행을 하면서까지 이위 곽. 그 수레를 팔아서 외관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그 까닭은요, 이 오 종 대부지 후라 불가 도행이 아니라. 내가, 그 써있자는 뭐뭐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시자고요. 내가 종 대부지 후라 대부의 후를 따랐다. 즉, 대부 중에서도 끝자리 대부에 따랐다. 다시 말하면, 대부 중에서도 말단 대부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겸사로 붙인 말이죠. 내가 비록, 내가 대부의 뒤를 따랐었기 때문에 불가 도행나라. 그냥 어디 행차할 때 그냥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 수레를 팔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해석을 다시 해보면요. 재활, 재불재, 재주, 재주가 있든 재주가 없든 간에 역, 각언, 기자야니 당신이 말할 때의 안회와 내가 말할 때의 백이, 리지요. 각각 그 자식을 바라는 것이니 내 입장에서 볼 때 리야 사건을, 백이가 그 주권을 유관이 무각하니 그때도 관은 있었지만 그 외관은 없었으니 그것은 오불 도행하여 이위 관은 내가 도행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이위가 곽을 하지 못한 것은 그때도 내가 내 자식한테 팔어서까지라도 할 수 있었잖냐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이오 종 대부지후라 불가 도행냐니라. 내가 대부의 뒤 대부 반열 거기에 섰었기 때문에 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죽었을 때도 못했는데 내가 아끼는 제자라 해서 제자가 죽었을 때 당신 청을 들어서까지 이 수레를 팔아서 그 외곽을 살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리는 공자지자 백어야니 리라는 사람은 공자님의 자식 백어야니 백원이 선 공자조리다. 공자님보다 앞서서 먼저 죽었다. 언 리지제 수 불급안언이나 말하되 그 리죠. 백어 백어의 재주가 비록 안연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이나 기여 알로 자기는 여기 기자는 공자님 당신입니다. 나와 그리고 알로 입장에서 알로는 알로에 있어서 이 부시지죠. 아버지라는 입장으로서 보게 되면 개 자야라. 이 두 사람의 경우가 다 자식 입장이지요. 공자 시 이 치사호대 공자님께서 그 당시에 이미 치사라는 말은 이게 정년퇴임입니다. 치사라는 말은 퇴임했다는 뜻이니까 정년퇴임하신 겁니다. 옛날에 이 문서로 보면 70에 치사라고 했어요. 공자님 73세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70세 이미 치사를 했으니 그랬는데도 여전히 상종 대부지여라니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대부의 반열을 따르니 그렇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도 옛날 장관했던 분들, 우리나라 장관했던 분들 다 거기에 준해서 뭐 나오지요? 그런 얘기가 바로 요겁니다. 종대부지열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을 그만두셨다 하더라도 대통령 했던 거에 준해서 다 나오잖아요. 다다리 외월 그거 나오는 게 바로 그게 지금 말하면 종대통령, 대통령지열 뭐 그런 거네요. 그죠? 그런 말입니다. 언 후는 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 뒤 후자가 있지요? 거기 오종 대부지 후라 할 때 후자요. 뒤 후자. 후라고 말씀하신 것은 겸사다. 당신이
겸사로 말씀하신 거다요. 호씨는 또 이게 다른 경우를 붙잡고 이제 따지는 거죠. 호씨왈 공자 우 구관인지 상해 상 탈참이 부지의열을. 호씨가 말하기를 공자님께서 예전에 그 우자는 만나루자예요. 구관인지상이라는 것은 옛날 당신이 묵었던 여관의 주인 그분이 상사를 당했을 적에 일찍이 탈참이부지. 이 참자는 제가 수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만약 이게 수레라면 끄는 날이 이렇게 네 마리가 있겠지요. 그래서 속에 있는 두 말을 양복 복마라고 하고 밖에 있는 말을 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참 양복 이렇게 하는데요. 이 참마 이 두 마리 이 밖에 있는 말은 팔아도 이 두 마리가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마를 팔아서 거기 일찍이 탈참 일찍이 참마를 벗겨서 부지의 부자는 이게 우리 부의 할 때 부자지요. 부조를 했거늘. 아이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공자님이 말이야 당신이 묵었던 여관 주인이 죽었는데도 심지어는 이 밖에 끄는 이 말 팔아가지고서도 거기다 부주를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제자인 안현이 죽었는데도 당신이 타고 다니는 수레 팔아가지고 좀 장례 좀 치르라 그러는데 거절하신단 말이죠. 그렇거늘 금매 불허 알로지청은 하여 그렇게까지도 했었는데 이제 알로의 청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장가이 무각이요. 장례는 그죠? 장례는 외곽이 없어도 가능하지요. 그죠? 원래 이게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동네 어구에다가 갖다 놨었다고 하지요. 근데 그게 어떤 효자가 그 자기야 다른 사람들이 시신을 던져놨을 때는 까마귀가 파먹고 새들이 파먹고 그 파리떼가 다 달려도 그걸 몰랐었는데 당신의 부모를 갖다 놨는데 지나다 보니까 참아 볼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흙으로 살짝 나뭇잎 같은 걸로 살짝 덮어놓고 갔다 오다가 또 거기를 지나오는데 그 사이로 진물이 질질질 나오니까 거기에 또 뭐 파먹고 뜯어먹고 하는 것들이 참아 볼 수가 없어서 흙으로 덮기 시작했던 거 거기서 이 봉분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왕이면은 그런 흉측한 모습이 보이지 말자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관에다가 이제 싸서 갔다 했겠지요. 그렇게 했던 것인데 관만 싸도 됐던 것을 더 이제 좀 잘 안 보이게 더 깊게 이제 화려하게 좀 그쪽으로 하면서 번져 나간 것이 외곽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만 갖춰져도 장례를 치를 수 있지요. 또 참가이탈이 부구요. 이 참마는 양쪽에 있는 이말이랬죠. 이 말은 없어져도 봉마가 있으니까 간단 말이죠. 가는데 이상이 없고 또 말 파는 데 가가지고 참마를 사서 보충하면 되니까 참가이탈이 부구요. 참마는 가이 풀어놨다가도 다시 또 구할 수가 있고 또 의리가 대부는 불가의 도행이요. 또 대부 반열에 있었던 사람은 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맨발로 걸어다닐 수가 없다 이거죠. 또 명거는 명거라는 것은 이게 나라에서 명령으로 준 수레라고 보시면 되지요. 관직의 명칭에 즉 관직에 합당하게 내려준 자동차 요즘 말하면 그렇겠죠. 관차요. 명거는 불가의 여인이 육저시하라. 여기 여자는 줄여자를 해석을 하십시다. 그러면 남에게 줄 수도 없고 그렇죠? 당신 타라고 준 건데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또 육자는 이게 팔육자지요. 육저시하라. 시장에다가 팔아서도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암만 가난하다 해서 국가에서 그 관직에 상응한 걸로 준 건데 그걸 팔 수는 없는 일이다 이거죠.
차위 소식 궁핍제 득아이 면강이 부귀의는 기성신녀 집도제야. 요게 아마 해석이 좀 어려울 거예요. 맹자에 나와 있는 본문 그대로거든요. 또 위, 거기 순서를 한번 써보세요. 위자를 6번이라고 쓰시고 소자를 2번으로 쓰시고 식자를 1번으로 쓰시고 궁핍자를 3번으로 쓰시고 득자를 5, 아를 4 이렇게 쓰고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식 아는 바의, 즉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의 궁핍한, 그 궁핍한 사람이 득아, 나를 얻음으로써, 즉 나를 만남으로써 고맙게 여기는 것을 위하여, 여기 득아라는 것은 나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고맙게 여긴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것을 위하여, 6번에요. 거성이라고 쓰여있으니 그건 위할 위자입니다. 이게 이제 해석을 똑부러지게 저 한 거를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바의 궁핍한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내 도움을 받아서 나를 고맙게 여김을 위하여, 위하여서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면강이 부귀의는, 이 면강은 억지로 하는 거지요. 이치가 아니고 마음에 내킨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내 도움을 받음으로써 고맙게 여길 것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야. 네, 그게 바로 면강이 부귀입니다. 억지로 그 뜻에 부합시키려고 하는 것은 기성심녀 직도제야. 어찌 성심이며, 성심은 참된 마음이며, 또 직도제야. 도를 곧게 처리하는 것이겠는가. 즉 공자님께서 세상의 도를 훤히 알고 계시고 공자님 당신이 도인데 도를 굽히가면서까지 그 알로가 공자님 수레를 팔아서 치료해 주는 것을 고맙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지는 않으실 거란 얘기죠. 혹자 이위 군자 행례는 시 오지 유무 이라 하니 혹자가 생각하기를 군자가 예를 행할 때는 시 오지 유무, 내가 유무 있고 없는 것을 보아서 할 따름이라고 하니 이건 이거는 소씨가 그렇다고 하니까 소동파가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부 군자지 용제는, 이건 이제 주자가 하는 말이죠. 무릇 군자가 재물을 쓰는 것은 시 의지가부니, 아까는 시 오지유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시 의지가부니, 의리로서 가하냐 그렇지 않냐를 볼 것이니 기독 시 유무이제야. 어찌 유독 유무만을 따져서 처신을 하겠는가. 군자는 의리를 따진다는 얘기겠죠.